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온라인 쇼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브랜드는 망고. 망고는 제가 매장 영상도 꼭 찍고 싶은 브랜드인데 촬영 허가가 잘안 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망고 원 브랜드로 옷을 좀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외출을 많이 하진 않아서 옷이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강은 언젠간 하니까. 그리고 전 원격으로 화상 수업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핑계 삼아서 오늘 망고에서 예쁜 옷좀 볼게요. 네, 네이버에 와서 망고라고 치고요. 과일 망고가 아니라 온라인 스토어로 들어가 볼게요. 외출 없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패션에 무뎌지게 되는데 새로 나온 옷 보는 것만도 힐링이 되네요. 이런 색깔 예쁘다. 니트 가디건. 근데 이건 일할 때는 좀 아니죠. 이런 자켓도 예쁜데 화이트는 좀 부담스러워서 패스. 트위드 자켓도 예쁘지만 저한테는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. 이것도 패스. 이런 데님 재킷은 버시카가 최고고요. 블레이저하고 블라우스를 좀 봐야 되겠어요. 원피스는 좀 불편해서 보통 먼저 그림을 그려보자. 수업하면서 몸이 편하고 또 적당히 점잖으면서 또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재킷에 청바지에 블라우스. 뭐,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. 이 색깔 세이지 그린 너무 예쁜데. 근데 민소매라 패스. 요거는 은근히 정장도 좀 그렇고 캐주얼도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좀 보다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요. 뭐 골랐는지 보여드릴게요. 네. 먼저 이 넥클레스 체인 목걸이 중에 좀 볼드한 거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 예쁘죠? 이게 완전 골드만 있는 게 아니라 큐빅이라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. 그리고 요거. 이게 좀 세일인데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거, 너무 곱지 않은 울퉁불퉁한 것도 예쁠 것 같아요. 너무 노랑일까 이거? 이건 받아봐야 알겠는데. 그리고 이 셔츠. 이 셔츠는 지금 보기엔 너무 예쁜데 실제로 보면 어떨까? 이 바지랑 너무 찰떡이다. 근데 이 여자가 예뻐서 그런 거지. 내가 입어도 예쁠까? 근데 이 바지, 이런 바지는 내가 싫어하니까 이 셔츠만 사기로. 아, 그 바지랑 세트인 재킷 요거 예쁜 것 같아요. 코랄이라 봄 웜톤이 저한테 어울릴 것 같고 너무 짧지 않은 기장의 재킷인 것 같아요. 요런 재킷에 이 안에 블라우스, 아까 그 블라우스랑 같이 입으니까 화려하면서 화사하면서 또 점잖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청바지 하나 사는데 저 청바지에 좀 진하면서 일자 바지가 없었거든요. 요거 괜찮을 것 같아, 부츠컷. 그리고 셔츠. 네. 셔츠 이거 구겨지지 말아야 될 텐데 실루엣을 따라 이렇게 흐르는 게 예뻐 보이죠? 목걸이도 예쁜데 목걸이를 안 하고 체인 목걸이로 하면 어떨까? 요거 베이지 예뻐요. 요것도 사야겠다. 요렇게, 요렇게 살려고요. 지금 딱 봐도 컬러 팔레트가 베이지, 청, 코랄, 골드. 완전 소나무 취향 아닙니까? 이렇게 해서 지금 세일하는 게두 개, 세 개. 40만 4천 원에 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개니까 요거 한번 주문해 보려고요. 아, 빨리 왔으면 좋겠다. 네, 이렇게 망고에서 주문한 옷이 왔는데요. 아,
온라인 쇼핑 어렵네요. 먼저 첫 번째 셔츠부터 보자면 너무 섬세해요. 이거 실크같이 섬세한데요. 실크도 아니고 비스코사예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섬세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부담스럽더라고요. 스팀을 하고 걸어두니까 또 주름이 가고 또 스팀하고 걸어두니까 또 주름이 가서 아, 진짜 입기 까다로운 옷이었어요. 이 블라우스랑 청바지 둘다 주문한 지한 2주 걸려서 왔어요. 이것만 외국에서 해외 배송으로 왔거든요. 근데 사이즈는 이거 스몰인데 웬만한 66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 블라우스 특징이 약간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실루엣? 좀 곱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안에 주름이 너무 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. 너무 많이 파졌죠? 안에 뭐 입고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하늘하늘한 느낌이 사라져서 좀 둔탁하고 뚱뚱해 보이더라고요. 이런 옷은 좀 흐르는 실루엣이 보이는 게 특징인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. 포켓은 박음질 상태가 너무 잘 보이는 라이트한 컬러라 박음질이 좀 울어서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았고요. 특히 포켓이 축 늘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. 이런 옷은. 후줄근해 보였어요. 지금 제가 나름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또 매치를 해서 최대한 이 옷을 살리려고 입어봤는데 신발도 베이지색으로 맞췄거든요. 이 바지도 이 버튼이 특이하긴 한데 불편해요. 불편해요. 조금 두께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입으면 딱이긴 한데, 기장도 짧고, 특별한 때 입으면 괜찮지만, 그냥 운전할 때나 계속 앉아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불편해요. 저는 좀 하체가 있는 편이라. 하체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색도 와싱이 거의 안 들어가서 막그 얼룩덜룩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거기다가 이 자켓 38 사이즈를 주문했거든요. 이건 빨리 왔어요. 이거는 여기 파여서 좀 괜찮죠. 깊이 파인 데다가 목걸이도 너무 길게 떨어져서 조금 타이트한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액세서리를 주문했거든요. 근데 그거 잠깐 하고 올게요. 두 가지를 시켰었잖아요, 지난번에. 근데 여기 택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 택이. 근데 요거 택을 띄지 않으면 해볼 수가 없는데 택 띄는 순간 반품은 못 한다고 해서 저 이거는, 못 해볼 것 같아요. 너무 화려할 수도 있고 너무 폴리시된 느낌? 너무 좀 빠딱빠딱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가방 체인 같기도 하고 가방 체인인 것 같아서 이거 말고 하나 더산 거, 요거 좀 마음에 들어요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아무래도 포켓이 보이니까 계속 후줄근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. 이렇게 예쁘다. 코랄의 베이지에 골드 체인 이런 거 예쁘네요.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다음 거 입어볼게요. 두 번째 블라우스는 좀 화려한 블라우스인데 사이트에서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근데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겠다 했는데 저한테는 촌스러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이 카라가 너무 복고풍인데 저처럼 머리 짧은 스타일은 이 카라가 너무 부각이 돼서 촌스러움이 확 저는 불어 별로인 것 같아요.
이게 화면에는 잘 봤거든요. 근데 옷 하나도 이렇게 밖을 내놓고 이러면 이게 올해 유행하는 레트로 느낌? 그리고 드라마 하이에나에 김혜수 씨도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게 뭐 화보도 아니고 제가 맨날 입기는 좀 너무 나한테 아니야. 뭔가 내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. 그 이유가 제 얼굴이 세련되게 생기면 모르겠는데 동글동글한 그런 얼굴은 이 옷이 안 어울려. 정말 시크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생긴 분들이 이 옷이 어울릴 것 같아요. 전체 샷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좀 나오시나요? 몰라요. 저는 좀 어색해요. 좀 나도 다른 스타일 입어보자 살리려고 이거 저거 매치했어요. 이런 좀 눌러주는 가디건. 이것도 근데 뭔가가 내가 아니야. 더 이상하고 여기에 뭘 입어도 예쁘게 보여주는 자라 자켓을 입어도 이상한가? 뭔가 어색해. 이 카라 때문인 것 같아. 이 카라가 좀 여기 너무 올라오고 이 카라가 높아서 저한테는 너무 드레시하게 보이면서 별로인 것 같아요. 이거 불편해요. 애나더 스토리스 가디건을 입으면 어떨까? 이거 안 입을 수가 없지. 이렇게 포근하고 귀여운 딱 떨어지는 옷에 컬러풀한 플라워니까. 근데 뭔가 따로 놀아. 그런 거 있지 않아요, 여러분? 친구들은 나보고 괜찮다, 야 예쁘다. 정작 나는 불편한 거. 정작 나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. 그리고요, 이 자켓을 구매한 다음에 자라에 갔더니 뭐가 달라졌나 모를 정도로 비슷하죠? 근데 이건 좀 더 얇아요. 이게 더 가볍고요. 이 카라 부분이 길게 여기까지 이어졌죠? 턱시도 라인의 그런 옷인데 더 드레시하냐? 그건 아닌 것 같아. 캐주얼에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. 이게 자라 거고요. 가격이 79,000원이거든요? 근데 망고 옷은 좀 더 주름이 가는 게 특징이었고 이렇게 안감이 있어서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. 이렇게 이거 아까 자라 자켓과 틀리게 카라가 이렇게 여기서 끝났죠? 이거 투 버튼 여밀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. 근데 이 블라우스는 정말 아니다. 네,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문부터 시작해서 망고 온라인 쇼핑을 해봤는데요. 불행하게도 실패가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뭐예요? 돈 낭비, 시간 낭비. 또 잘 반품이 됐는지 구매 내역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또 이 영상에는 옷이 예쁘게 보이네요.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. 영상에 속으면 안 돼. 저는 이 옷을 잘 입을 자신이 없어요. 근데 꼭 나쁘지만 있지 않은 게 저는 이제 남이 예쁘다고 해서 따라 사지 않아야겠다 이거 하나 느꼈고요. 두 번째, 복고풍의 옷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. 그리고 망고에서는 액세서리 살 때 좀 주의하자. 안 그래도 액세서리는 반품이 불가한데요. 온라인 쇼핑에서는 액세서리가 반품이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뒤에 태그로 다 고정을 시켜놔서요. 해볼 수가 없어요. 이것도 체인 정말 두꺼워서 예쁠 것 같은데 해보지도 못한다니까 좀 아쉽죠. 그 다음에 바지는 정말 입어보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엔 바깥에 나가서 쇼핑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시도해본 건데 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쉽네요. 그럼 영상이 도움되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좋은 쇼핑 하시길 바라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